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대면하진 않을 것이다. 가끔 다시 힘들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기억이 우리를 보호할 테니까. 우리는 거울 속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새로운 세계와의 조, 이것이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그의 지평은 나의 지평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나의 세계와 겹쳐진다. 그래서 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다. 그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세계는 그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동안 그가 그대로 놓고 간 세계를 이리저리 배회하게 될 것이다. 그의 물건들을 들춰보고 그의 생각의 파편들을 더듬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 그의 세계는 나의 세계 위에 온전히 남는다. 나의 세계는 넓어지고 두터워지며 그렇게 나는 성숙해간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개체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세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발 딛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세계 위를 걸어보게 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취향, 그가 갖고 있는 가구들, 그가 갖고 있는 옷까지, 그가 먹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즐겁고 많은 경험을 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 뭐 말을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지 즐겁겠습니까? 찌질하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의 세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유의미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나의 세계를 넓혔으니까. 그러니까 긍정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아프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오해로 막 점철되지 않습니까? 나의 언어가 그의 가슴을 불러뜨고 그의 언어가 나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실제적인 세계에서는 매우 매 순간이 어렵지만 많이 떨어져서 결과론적으로 나의 성장에 초점 맞출 때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질 것이다. 정막 속에 던져질 것이며 혼자의 힘으로 현실의 횡포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세상은 녹록지 않고 내 마음 같은 걸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사회는 우리를 다그칠 것이다. 대중으로 남아있으라. 세상의 다른 주인공들에게 고개 숙여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대면하진 않을 것이다. 가끔 다시 힘들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기억이 우리를 보호할 테니까. 우리는 거울 속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